에나, 자 반갑습니다. 오늘은 바로 니타 한국 1등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민웅이는 우리나라 서버가 아니에요. 해외 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시아 두 명과 해외 사람이 만나면 보통은 아시아 서버가 걸려야 정상인데 해외 서버가 걸릴 때가 있어요. 일단 앞공기가 잘 안 돼요. 왜냐? 딜레이 때문에 뭔가 느립니다. 그래가지고 딜레이가 발생하는 이 서버 문제, 요즘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서버 문제가 조금 더 심해졌잖아요. 딜레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어요. 게임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서버 문제를 빨리빨리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도 살짝 때릴 때 지금 좀 괜찮아 보이죠?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게임을 보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느려?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. 지금도 솔직히 좀 살짝 느려 보이거든요. 자, 일단 몰티스 일단 곰돌이 소환해주고, 그래도 뭐 니타가 그렇게 막 엄청난 테크닉을 요구하는 거는 처음 그 라인전밖에 없기 때문에 딜레이가 걸려도 그래도 이제 뭐 좀 예측하면서, 옛날에 여러분들 피파를 하셨으면 좀 아실 거예요. 키렉 아시죠?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게임하시면은 0.5초 반박자 빠른 느낌, 그러면은 게임이 할만하진 않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. 자, 어쨌든 일단 모티스라는 굉장히 신기한 픽을 가지고 왔고, 이러면은 이제 두 개만 더 먹으면 엔젤팀이 이기는 상황. 좀 먹었죠? 자, 오른쪽도 지금 마무리 될 것 같고,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경기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. 자, 원식이 숨어있고 있습니다. 5초, 4초, 전 죽어도 상관없죠 솔직히. 1초 땡, 좋습니다. 첫 번째 경기 끝났죠. 갑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곰돌이 제가 또 스타 파워를 얻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, 상점에서 스타 파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근데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주말에 짧게, 아니 이게 진짜? 이런 느낌으로 스타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고, 그리고 약간 비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. 어우야, 이거 뭐야, 민웅 왜 이래. 짱리 컷. 자,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압박을 받고 있죠. 허허. 어쨌든 이제 국내 정말 최고라고 불리는 선수들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짱리한테 밀렸더니 아마 민웅이가 이번엔 딜레이가 좀 있었나 봐요. 약간 그럴 수도 있죠. 왜냐면은 이제 또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. 이게 정말 같이 한번 해보면 압니다. 아, 딜레이 약간 이런 서로 막 WTF 이러면서 막 딜레이 아이가 딜레이 뭐 이러면서 막 난리나요. 그것도 많습니다. 자, 어쨌든 미드 장악하고 있고요. 곰돌이 빠져주면서 최대한 안 죽고 있는데, 제가 뭐라고 했어요? 페니의 대포가 있을 때는 앞뒤 무빙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. 그러면 대포 맞는다고. 그래서 쭉 빠져준 거고요. 자, 이렇게 된다면은 뭐 거의 도 완료가 됐죠. 아무리 짱릴이 와도 제가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확실하게 10개째 나와줘. 오케이, 내가 먹었어. 좋았어. 쭉 빼줍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무빙 쳐주면서 앞뒤는, 그러니까 뒤 앞은 안 하고 약간 왼쪽으로 무빙 쳐주면서 곰돌이 소환해주고 뒤로 쭉 빼주면은 짱릴이 들어와도 커버 쳐주고 그러면 끝나버렸죠. 이것이 바로 짱릴의 한계다. 매치 종료. 자, 여러분들 이 새로 생긴 잼 멋있으시죠? 잼그랩에는 잼, 쇼다운에는 쇼다운에 맞는 트랜지션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쓴 글 있잖아요. 우당통 진통에 대해서 쓴 거,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그게 하다가 보니까 영상이 조금 끝나가지고 좀 아쉽게 됐어요. 자, 어쨌든 일단 경기 집중! 오케이. 자, 미드를 먹고 있고요. 여기서는 포코도 좋아요. 이 맵에서는 포코도 좋은데, 젠그래퍼로. 그래도 팸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. 이 게임이 팸이 너무 좋아서 가면 갈수록 포코가, 오케이, 원식이 나이스 컷. 나도 나이스 컷. 기가 막혔죠? 더블 컷. 기가 막혔어. 가면 갈수록 포코가 설 자리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젠그랩을 이제 650점대 이상, 700점대 가다 보면은 정말 그 포코가 템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너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왼쪽 좀 잘라주고, 정말 무난하게 하나만 더 먹으면 되죠. 참 나왔죠? 저 먹으면 끝. 오케이, 저 빠져주고 쉽죠? 정말 무난하게. 자, 요번 판만 이기면은 한국 1등 703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. 8초, 7초, 6초, 5초, 4초,
뭐 상대 뭐 올 수 있나요? 아 원식이 센스 봐. 자 이렇게 해서 한국 1등 달성했고요. 좋습니다. 크, 좋아요 우리 니타 좋아요.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엠바